전남 동부권에서 전해드립니다. 기대를 모았던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의 이달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어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불참하는 등 파행을 빚으면서 여순 사건 안건은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가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회기 안에 법안 1소위 일정이 열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 순천시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역민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 의원은 오늘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경전선이 도심을 관통해 소음과 분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시민 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또 순천시의 기본계획 용역기간 연장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수 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여수지회는 약속한 분류인력 100% 투입, 적정 수수료 지급, 터미널 확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11시에 출차하는 부분 파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지회는 사측과 교섭이 진척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순천시 권분가게에 20여일 동안 6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이 모였습니다. 순천 농민회 등 단체 50여 곳과 기업, 시민들이 기부에 참여했고 시청 공무원들도 3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기부했습니다. 권분가게는 자발적인 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